전 봐드릴게요, 아버님. 네네. 네. 지금 일하시고 있는 곳이 뭐 계약기, 이렇게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일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나오는데, 일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네. 자리가 불안하다고 나와요. 그래요? 네. 뭐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아, 1년 단위로. 네네. 그게 몇월 달이에요? 12월 말일부로 이제 사직서를 내고 네. 다시 1월 1일부로 또 이제 그 계약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약간 네. 좀 불안할 것 같아. 이번에요? 예. 그러면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좀안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다른 네. 자리도 좀 알아보시던가 좀 네.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결혼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일부종사 팔자가 못 된다라 그래요. 제가 일부종사를 모른다고요? 예, 뭐, 만약에 와이프가 있다 하더라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던가, 아니면은 뭐, 이혼을 해야 되던가, 뭐, 이렇게 일부종사 팔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아, 제가 지금 그, 저, 옛날에, 예. 서류상으로는 이혼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거봐요. 이제 같이 살기는 사는데, 한 번도 헤어진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서류상으로도 그, 이혼. 서류상으로 이제 이혼을 했어요. 거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지. 그런 거 말고는 직장 자리,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뭐 봐줄 거는 없어, 아버님. 뭐 고민이 따로 있으셔? 제가 고민은 지금 이 나이에 뭔,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다 했어요. 근데 에에에 그니까 지금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손이 없어요. 손이 자손이? 어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손주? 손주가 없다 이 말이죠. 어 친손주가. 그러니까 친손주가 어떻게 생이 걷는가 하면은 아드님 몇 년생이세요? 아들이 81년 며느리는 몇 년생이에요? 며느리가 79년 8월 19일생이요. 나이가 많네요. 이 며느리가 아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 노력은 하고 있대요? 그래요? 그 이제 물어보면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안 보여요, 예. 아휴. 어쩌면 좋아? 안 보이는데요, 아버님? 어? 이놈은 이제 여기 그러면 그내 대해서 이제 대가 끊겨본다는 것이겠네. 잠깐만요. 아, 팔자에 자식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드님을 보면 며느리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며느리가 애기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유산하거나 아니 애기가 지금 있어요. 딸이 둘이 있어요. 아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며느리한테 며느리한테 딸이 둘이 있어. 그래갖고 이제 딸을 데리고 왔어. 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아들만 같아도 뭘 하겠는디 딸 자식이다 보니까
재가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혼 가정이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할때 이제 아들은 초혼이고 이제 며느리는 이제 재혼이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올때 그러면은 좋다. 얘가 돈도 받아주겠다. 그런데 와서 대인은 지어라. 네. 얘기를 하나 놔라. 이렇게 처석같이 약속 오라고 닦았다고 해놓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물어보면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만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이제 답답한 거지. 내가 뭐그 직접 지켜볼 수도 없는 거고. 맞아, 아버님. 근데 맞아요. 지켜볼 수도 없는 문제고 이제 충분히 노력을 한다니까 나는 그 말만 믿을 뿐이지. 그럼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몇년 사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것이 성가신 거지. 근데 이 며느리께서 자식을 둘 데리고 오기, 그러니까 왔다 하더라도 아드님하고 이 며느리 사이에 뭐 연애라던가 뭐 하면서 잃어버린 아기가 있었나 싶어. 근데 뭐 자식이 손이 있단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아들이. 그래요? 에, 아, 아 할아버지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대를 잇는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자꾸 그래.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또 뭐가 있는 거지, 그치? 아이, 뭐 며느리가 애들 데리고 도망가거나 그럴 여자는 아니에요. 네,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둘이 그 헤어질 운은 없어요? 네. 잘 살아요. 알아요? 네, 요즘 그런 가정들도 많고, 그렇게 잘 사는 부부들도 많아, 아버님. 당연히 이게 아빠 입장에서 노파심에 그런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응, 그거는 좀 마음 내려놓으셔. 아이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